안녕하세요. 대구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. 내 집 아머리야. 내 집? 내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그것이군요. 뭐라 그래요? 안녕하세요. 연애 1년차 박경재입니다. 솔로 3개월차 정재입니다. 결혼 4년차 상담사 박일남입니다. 다 가실까요? 네. 사내 연애를 시작하고 보니 좋은 점도 꽤 많았어요. 요즘 같은 코로나로 데이트하기 어려운 시기에 회사에서 매일 만날 수 있으니 회사 가는 게 설레는 마법 같은 일도 있고, 또 같은 회사다 보니 비슷한 고민을 나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좋아요. 하지만 단점들도 있어요. 비밀 연애도 만나다 보니 혹시나 남들 눈에 띌까? 저희는 남들 다 가는 맛집, 카풀은 한 번도 못 가봤어요. 가장 큰 고민은 회사 내에서도 친하게 지내는 동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사내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라도 알게 됐을 때 저한테 배신감을 느끼면 어쩌나 하는 거예요. 하지만 말하고 나면 괜히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고민이 돼요. 계속 이렇게 비밀로 사내 연애를 해도 괜찮을까요? 아니면 친한 동료 한 명 정도에게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? 그렇네요. 제가 볼 때는 솔직하게 말하는 걸 반대합니다. 커플도 못 가시고 하신다 하셨는데 어디 갈 때마다 사람들이 보면 수근수근거리기도 하고 뒤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, 그런데 혹시나 일을 하다가 일을 좀 실수 잘못했어. 근데 뒤에서 정말 저건데 연애하다 빠져가지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말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냥 이왕 비밀로 할 거면 다 비밀로 하고 주말에 멀리 가서 데이트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. 근데 제 생각에는 이미 회사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? 너무 사랑하는데 이미 더 어떻게 티를 안 내겠어요. 막 눈에서 막 하트 뿅뿅하고 막 그럴 텐데 그냥 공개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만약 사년을 하신다면 바로 공개하시겠어요? 저는 티가 너무 안 나는데 말 안 해도 다 아실걸요? 이미 다 알고 계시고. 네, 지금 뭐 이렇게 사내연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, 지금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여자 공개를 하냐 마냐에 있어서는 여자분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남자분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서로 그걸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보는 게 먼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내가 이제 오픈해도 괜찮다, 오히려 뭐 나 오픈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조율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은 좀 움직인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 사연 중에서 이제 친한 동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, 이 경우에는 저는 본인들의 연애가 좀 중요하니까 살짝 이기적인 결정을 내려도 좀 좋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서로 좀 의견을 맞춰보는 것들이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뭐라 그래요? 완벽한 내 남친의 치명적인 단점이라는 사연으로 보내주셨는데, 자 어떤 사연인지 보겠습니다. 저는 그냥 전장참매 인도자라고 어떻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.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은 우리 새내기 커플입니다. 평일에만 가끔 저녁을 먹고 주말에 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. 2주 전 그가 처음으로 주말 데이트를 하면서 완벽한 남자친구에게 한 가지 이유를 밝혀냈습니다. 그의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옷을 못 입는다는 것인데요. 주말만 되면 달라지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자꾸 신경이 쓰여 말하고 싶었지만 민망해할까봐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. 연애를 하는 데 있어 내면적인 모습이 중요하겠지만 조금만 거쳐주고 싶은데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지 못하는 저의 욕심일까요? 현명하게 말할 방법이 없을까요?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분들 중에 패션 스타일이 다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. 근데 저도 처음에는 옷 마음에 안 들게 입는 남자친구 바꾸려고 그렇게 했었는데, 그렇게 해도 안 돼도 그래도 사랑하니까 다 사랑스럽던데요. 결국 사랑스러워. 여튼 이게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. 옷을 못 입는다면 내가 사주면 된다. 같이 옷을 사러 가면 된다. 이 시국은 그렇지만 유닛 그리고 지옥. 사랑은 다 괜찮아. 소지섭이 잘생겼는데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 했으니까 뭐 이만한 거 입고 나왔잖아요. 얘가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? 네. 여튼 다 입어버릴 겁니다. 시혜수님 얘기 있었던 것처럼 저는 아내가 제 옷을 사줍니다. 이것도 오픈을 하는 거 있어요. 너무 예쁩니다. 내가 사랑해. 전 요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아이 메시지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, 누구나? 나는 뭐어떻게 그렇죠. 남자친구한테도 얘기할 때도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왔어? 너 이렇게 좀 입으면 안 돼? 이런 것보다 나는 너가 이렇게 입었으면 더 멋있을 것 같아. 이렇게 입으면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. 내 생각은 그래. 더 잘 어울릴 것 같아.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.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남자친구분이 좀 받아들이고 좀 자신의 생각을 좀 조율하는데 더 좀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제가 짧은 연애 중독일까요? 라는 제목으로 고민을
보내주셨습니다. 연애 고민이라 뭔가 부끄럽네요. 몇 번의 연애를 했었는데 연애를 하고 얻은 결론이 아, 나는 연애하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두 달 이상 연애를 못한다는 겁니다. 헤어질 때 마음이 식어서인지 그 사람의 단점이 보였고 그걸 참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애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. 제 친구들은 아직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런 거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? 도와주세요. 저는 사람 진짜 다 예뻐 보이더라고요. 그 예뻐 보이는 게 바뀐 적이 없던가요? 저요? 네. 바뀐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다 도망가시더라고요. 왠지 모르겠는데 사연주신 분하고 반대 케이스네요. 저 열려있습니다. 제가 이 사연을 보고 좀 들었던 생각이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으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이 어떤 건지 좀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자기에게 맞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좀 더 쉽게 빨리 만날 수 있지 않을까. 저도 약간 처음에 막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만난다기보다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 세 가지만 포함이 안 되면 그냥 다 좀 다 좋거든요. 여러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열려있어요. 뭐라 그래요? 성격이 중반대인 남자친구 하나. 저는 300일째 남자친구를 예쁘게 만나고 있는 25세 대학생입니다. 동갑이고 둘 다 대학생이라 크게 부딪힐 만한 것도 없이 잘 만나고 있는데 딱 한 가지로 자주 싸우곤 합니다. 바로 성격 차이 때문인데요. 저는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전화 카톡 등을 넣지 않는 편입니다. 남자친구는 저와 달리 차분하고 묵묵한 성격이에요. 왜 애정 표현을 많이 안 하냐, 연락은 안 하냐, 먼저 보자고 하지 않느냐. 그러면 남자친구는 말해. 좋아하니까 지금 만나면 되는 거다. 근데 성격 검사를 하고 보니 예상대로 ENFP이고 남자친구는 ISFJ로 반대로 나오더라고요.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진 남자친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? 아니 성격 검사가 뭔데 성격 검사. 그놈의 ENFP 제일 하지 말고 그런 거 그냥 뭐 성격 검사를 해. 있는 그대로 만나. 처음에는 막 밖에서 막 제가 막 우리 막 오빠랑 해볼게?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남자친구는 이제 밖에서는 이런 스킨십 하지 마라 그런 거. 왜 내가 부끄러워? 또 막 이런 식으로 막 서운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. 이게 막 만나면 또 서로 이렇게 맞춰지더라고. 이런 성향이 다르다고. 이게 계속 맞출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서로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검사, 성격 검사에 대한 것들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성격 검사를 저는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거를 결과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서로 다른 걸 그냥 단순히 인식하고 난 이러니까 너 이렇게 해, 난 이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다른 거를 보고 서로 위해서 맞춰가는 것들 위해 쓰는 도구로 쓴다면 저는 그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이성일 경우에는 서로 다른 거에 끌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. 반대기 때문에 사귀면서 부딪히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죠. 근데 마지막에 질문이 이런 게 있어요. 이렇게 검사라고 이해는 되지만 서운할 때가 있다. 어떤 마음을 가져야 남자친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? 라고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은 싸울 수 있지만 두 사람은 서로 맞춰가게 되면 서로 완벽하게 맞춰줄 수가 있다는 거죠. 정답이네요. 맞아요. 좋은 사람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뭐라 그래요? 오래 하세요 그냥. 왜 이렇게 많지? 오빠 좋아요? 뭐라 그래요?